대담뉴스TV는 지난 주말 저녁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지드래곤 권지용 씨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전 경찰에 출석해 간이 검사 음성, 정밀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드래곤은 인터뷰에서 제기된 혐의, 자신의 행동과 발언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TV 박진영 기자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졌는데요. 지드래곤 권지용 씨와의 단독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권지용 씨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인터뷰를 결심하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도 인터뷰를 결정할까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대중분들께 좀 저의 결백함 그리고 좀 올바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에 응하기로 좀 용기를 저도 사실 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피의자 신분이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좀 대신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마약 투약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밀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인데 그렇다면 혹시 정밀 검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음성이 나와야겠죠. 네. 왜냐하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약을 투약한 적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고 받은 적 또한 없기 때문에 사실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네. 국과수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 대답의 진위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마약 사범에 대한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이례적이었어요. 지난 6일에는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이유가 네. 있었습니까? 일단 제 자신이 저를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마약 범죄 관련 혐의 사실과 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석 이후에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 약간의 웃음 그리고 태도 때문에 기사 중에는 조롱이라는 기사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날 조사 받는 날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좀 경황이 없었고 저 또한 사람인지라 긴장도 많이 했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비춰졌을 수는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그런 무분별한 뭔가 조롱이라는 표현에 의한 악의적인 기사 보도 내용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밤낮으로 수사에 임하는 경찰분들께 오히려 폐를 끼치지 않았나 오해를 사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오히려 제 쪽에서 개인적으로 드는데 오해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다양한 기사들이 꽤 많잖아요. 그 기사들 중에서 의문나는 점을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예. 보면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종합할 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유흥업소 여실장, 또 한 명은 마약 공급 의사.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마약 범죄 관련하여 제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 저는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약 공급 의사 같은 경우에 초반에 기사 내용을 보면 줬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분의 진술이라고 하면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고 그 의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히려 알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여실장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 뭐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지난해 12월 초 지드래곤이 다녀간 업소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를 발견했다. 그 이후 지드래곤의 행동도 이상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설명할 길이 없는데 저는 그분의 지금 행동이 이상한 걸로 보여지고 저도 언론이나 기사 내용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 여실장이 누군지 그리고 제가 한 행동에 관하여 사실인지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마약 전과가 또 있고 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온몸의 전부 또 일가에선 대부분을 제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톱과 발톱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네. 이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일단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도된 내용에서 말하는 온몸, 전신, 제모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고요. 작년 앨범 활동 후로 거의 1년 반 이상을 모발을 탈색이나 염색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진 출석을 하는 시점에서 경찰 측에서는 뭐 통신이라든지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없음에도 저는 저의 좀 결백을 하루빨리 입증을 하기 위해 자진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발이나 그리고 손톱, 발톱까지 제출을 이미 제출을 한 상황인데 이 사건의 핵심 뭔가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좀 요점 뭔가 본질적인 사건의 중요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벗어나는 듯한 느낌을 저로서는 받고 있어서 왜 다른 의혹들이나 오해가 계속 커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마약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본질적인 그 의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입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 지금 방송 중에도 약간의 몸의 움직임이 네. 있었고 목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말이 좀 예전에 비해 많이 어눌해진 거 아니냐 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약 의심을 하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업 특성상 브라운관에서 비춰지는 모습 그리고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 제 일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듯이 비춰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시는 것 자체가 당연히 연예인으로서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되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속상하죠. 네.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6살 때부터 마약 생활을 시작했고 올해로 거의 30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춤을 오래 추다 보니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좀 몸이 유연한 편이에요, 많이.
그리고 말투 또한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와전될 수도, 그리고 영향력이 생기면서부터 조심스러워지게 되더라고요. 부담감도 있고 한마디 한마디 책임감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좀 강박 아닌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보니 무슨 말을 할 때건 좀 더 오래오래 신중히 생각하려고 기억을 더듬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좀 중간중간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근데 그런 점들이 저는 사실 적어도 매체나 어딘가를 통해서 저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만 정말 솔직하고 최대한 진심으로 모든 사소한 가벼운 질문이라 할지라도 성실히 답하기 위함인데, 그 점들이 어눌하게 보인다거나 문맥에서 많이 벗어난다든가, 그 점은 제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겠죠. 근데 저는 제 생각과 적어도 신념을 말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할 뿐이지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의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에 대한 내용도 아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직접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힘들게 나와주셨는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와의 더 자세한 인터뷰 영상은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